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선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이른바 1,000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의 사업비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강릉 원주대학교 식당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밥과 계란, 스프에 신선한 샐러드까지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는 아침 식사 메뉴지만 학생들은 단돈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컵라면 끓여 먹거나 못 먹고 수업을 간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쌀 소비량 증대와 학생들의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공모사업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강릉 원주대가 제공하는 아침 메뉴 단가는 6,000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학생이 1,000원씩, 나머지 4,000원은 대학 측이 부담합니다. 지금 이른 시간이라 사람 없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원래 아침을 먹고 싶었는데 1,000원이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강릉 원주대를 포함해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 도내대학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사업비 탓에 특정 요일만 운영하거나 식사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부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지속되려면 학교 측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지역에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도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그 여건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를 포함해 7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